깨종. 트윈스 한번 치자고. 휴전이네. 아직 한 8년 19년 정도 있어야 돼요. 네, 종교반군이 있었고. 이거 왜 잡고 있는 거지? 뭐 나오나 본데 병력이. 뭔 일이요? 이쪽 리더. 자, 그럼 우리는 이쪽은 됐고, 페르시아 협상을 해야 되는데, 코어가 언제 막히죠? 한 1년 정도 걸리네요. 1년 딱. 1년만 봅시다. 아, 딜레이. 예, 미국에 친게 한국에 와서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트위치가 좀 느려요. 딜레이가, 영상 자체 딜레이가 좀 있습니다. 보헤미아 왕실은 받고. 올로를 정복하자. 이게 어디지? 아, 요것도 에티오피아네. 아니구나. 워성 관리. 워성 관리네요. 워성 관리는 놔둬야겠네. 이따가 요거 가지고 쳐야겠어요. 워성 관리 정복하자. 개죠. 이건 뭐야? 이건 시아파인가? 아, 아바디파. 아바디파가 있네. 요거는 콥틱이 있고, 시아파, 순이파. 글쎄, 병력이 하나씩 있는지 모르겠어. 저기 돈이 26투까지 벌리네요. 외교대학, 네. 외교력 500포인트면 될것 같은데. 주요 5%. 왜 좋은가? 왜 이렇게 생겼지? 거절. 신드는 이거 전쟁 끝나야지 끝나고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싸움 중이라. 그리고 행정 22가 개대국이었나요? 괴뢰국도 지금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냥 코어 박으면 되니까. 코어 한 1년 남았어. 지금 한 2개월 남은 것 같은데? 아직 평화에 부르짖음 안 떴으니까 괜찮아요. 23회에요, 괴뢰국이. 네, 그냥 코어 박는 게 싸겠다. 예. 아, 신드 서거했다고요? 그렇군요. 우리랑 붙은 애들은 다 하고 있군요, 서거를. 이거 테크 알수 있는 게 어디 있나? 테크 기술 지도. 기술 지도. 서구권. 서구권이 우리가 한게 아닌데, 우리 때문에 한게 아닌데. 우리 때문에 한 거구나. 미안. 우리 때문에 다 서거했구나. 아니야. 바흐마니는 서거가 됐어. 바흐마니가 됐는데. 얘들은 누구 때문에 한 거지? 잉글랜드 때문에 한 건가? 프랑스 아니면 잉글랜드 때문에 서거가 된것 같은데. 군사테크 23이에요, 바흐마니가. 명은 아직 중화권이고. 또 언제 저 드릴로 언제 뚫어서 가냐, 저거. 큰일 났다. 자, 코어 이제 박히고 있습니다. 됐어요. 빨리. 코어를 박아라, 이놈들아. 일을 해라, 이래. 이래라. 빨리. 10월 지났는데 왜안 박혀? 오디세아 통일권 거절. 어딜 나에게 요구를 해? 12월 달 됐어. 그리고 신드 바로 치고
바흐마니가 군사특기 23이란 게 어우 이런 거 비슷한데? 아 이벤트가 있어요 인도에. 그래? 자 코어 따다다 바뀌었고 됐어 다 바뀌었죠? 페르시아 협상을 하는데 해안가 먼저 해안가 위주로 먹어주자. 섬을 만들어 버려야겠다. 과연 핵전 73. 요 정도 하고 돈? 배상금? 안 되네요. 돈 받아야겠네요. 돈 400원이나 주네. 땡큐네. 땡큐. 아, 코어 박는 거 실제로 그거지 뭐. 그 문화권 사람들을 고용을 하고 기반 시설을 네, 공장 같은 걸 짓고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그 강제 병합 당했을 때 그때 했던 지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하는 지시. 코어가 박히면은 문화권이 사라지는 거니까. 물론 민족 문화는 아직 살아 있지만 그 사람들 땅이 되는 거죠. 됐어. 자치도 올리고 인도랑 전면전. 잠깐만요. 자치도 먼저 올리고. 자치도 올린다는 게 니들 살기 좋게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코어를 박는 거예요. 기반시설 같은 거 올려가지고 이 사람들을 우리에 융화시키는. 아직 한 군데 못 박네. 좀 멀리 있나 보다. 마흐. 인접이 안 되는 지역이 하나 있네요. 됐고. 이제는 요건 됐고. 페르시아가 섬이 됐어요. 더 이상 뻗어나가지 못하겠죠? 됐을 테고 이제 신드 쪽을 또 뚫고 가야겠네. 우리 드릴로 신드 뚫고 갑시다. 아 명분이 없어. 아 클레임 안 넣어놓을 걸. 클레임 날죠. 가와다 만들어 놓고요. 지금 외교관 하나 있는데 카라코인을 잠깐 쳐볼까? 광역시장 100% 아직 안 됐으니까. 자 라이벌 정해놓고 오스트리아 다시 넣고 아까 왜 빠졌지? 스웨덴 놔두고. 아, 파워 프로젝션이 좀더 깎이겠네. 자, 카라코인유 땅은 네, 식민지입니다. 떠 있죠. 클레임 있어요. 그럼 외교관 들어오면 바로 카라코인유를 맞아 먹을게요. 반란. 요건 반란 와서 막을. 이거 막아주면은 막아주지 말자. 헝가리 거니까. 카라코인누가 여기에 지금 핫살을 먹고 있거든요? 여기가 좋은데? 핫살을 먹고 있으니까 핫살 먹고 먹은 땅을 우리가 다시 뺏을 수 있으니까. 외교수 좋은 거야. 땡큐. 예스. 자, 그러면은, 우리, 합병 하나 걸어 놓자. 지금 우리가 외교기술이 1.94, 1.49거든요? 아라곤 합병. 최후의 우리 속국이죠? 헝가리 빼고. 아라곤 합병합시다. 노가이 뚫자고. 노가이. 근데 서구한 애들을 먼저 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요클랜드가 어디지? 요클랜드? 한국말로 뭐죠? 야클랜드? 야크랜드? 부카라. 부카라. 야르칸트? 아, 야르칸트. 아, 야르칸트. 야크랜드가 아니라 그렇구나. 야르칸트 감사합니다. 네, 명예 올크 포인트 받는 거 갑시다. 그리고 야크코인누 아크 카라코인누 아크가 아니라 얘땅 하나 먹었네요. 돈 뺏어야겠다. 저 발음대로 읽어가지고 아까 여기 보고 깜짝 놀래. 맨날 여기 보면서 놀래요. 북한인가? 북카라? 아 북카라? 왠지 북한이 좀 생각나는. 코어 지방이 코어가 없습니다. 오케이. 트리어가 캔슬했고
이거 행정도 이제는 뭐 이제 올릴 필요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남으면 올릴게요. 북한을 막 북한이스트라고 막 그러고 하지 그러지 않나요? 북한이스트? 그 생각이 나가지고. 불안정성이 좀 있네. 16.5%. 아, 여기도 이제 금방 먹었고, 우리는 예, 신들을 뚫고 갑시다. 돈이 839투카. 이젠 쌓이는 게 보이지도 않네. 천 단위로 가니까 모이는 것 같지도 않네요. K가 붙어가지고. 예, 이탈리아 상상, 만든 겁니다. 원래는 베네치아였어요. 교전 성공. 개종이 이제 파워가 좀 떨어지기 시작했네. 자, 맞았어. 이탈리아가 좀 되기가 힘든 게 AI는 워낙 그 통일한 조건이 까다로워가지고. 아, 행정 좋은 거를 조세 변동 좋은 거를 바꾸세요. 아, 그럴까? 왜? 이 바꾸면 좋아? 근데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국가 불안정성? 반란을 좀 막아주니까. 마이너스 2%거든요? 그 의견은 기각합니다. 군사테크 올리자고. 예, 좀더 모으고 올릴게요. 그 의견도 기각합니다. 죄송해요. 아, 스웨즈 빨리 만들라고? 아, 알겠어. 아,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예, 근데 급한 건 아니니까. 어차피 행정 포인트가 안 되면은 그못 올려요. 네, 못 올리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클레임 만들어 왔죠? 아직 못 만들어 왔네. 그러면은 우리도 노가이 쪽을 뚫기 위해서 테오도르도 한번 클레임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아스트라칸, 아스트라칸. 저는 조언가 중에서는 네, 그 국가 불안정 주임 조언가랑 외교 쪽에서는 그 외교 기술 주는 조언가, 그리고 군사 쪽에서는 규이나 사기 조언가 좋다고 보거든요. 외교, 이거 합병 벌써 지금 2.3% 했어요. 잠깐 놀고 있는 사이에. 그니까 언제 끝나냐면은, 우리 진짜 많이 일을 많이 하고 있네. 3포인트로, 1740년. 네, 40년만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외교 포인트 소모되는 거. 지금 우리가 외교 포인트 마이너스가 있을 겁니다. 합병했기 때문에. 그거 없어지면 금방 해요. 20년 안에 할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속국을 좀 만들지 말고, 그냥 코어를 박아야 될것 같은데. 자, 신드. 브로건드 캔슬. 오케이. 네, 제가 걔들 맨날 고용을 하고 있죠. 됐어. 근데 걔들의 효율이 되게 좋아요. 자, 카르코인 카르코인 협상합시다. 20. 지중해 호수와의 지금 저기 어디지? 저쪽도 먹어야 되고. 요거 4개 먹으면 얼마야? 48. 더 먹지 뭐, 더 없나? 딱 이게 단가? 이게 단가 보네. 돈 받고요. 좀 오버될 것 같은데 100점 넘어갈 것 같긴 하다. 그냥 먹죠? 예, 넘어가도 되니까. 됐고, 자치도 올리고 이번에는 예, 올릴 만한 데만 올릴게요. 그리고 코어 받고, 코어 받고. 과연 또 114네요. 100% 넘어갔죠? 좀 조심해야겠어요. 반란도 올라갈 겁니다. 교정 보내고. 그리고 여기 먹어야죠. 튀니스. 클레임 만들어야겠네.
전쟁 걸고 클랜 만들죠. 아, 잔소동 진압 켜놨는데 전군 켜놓자고. 아니야 아니야, 전군 켜놓으면 다 왔다갔다 해서 너무 행군하는데 너무 힘들어. 여기 또 누구한테 이렇게 먹히고 있는 거지? 물탄? 얘들 서로 난리가 났네. 삼각관계인데? 얘는 얘를 치고 얘는 얘를 치고. 신드는 또, 여기 개판인데 진짜? 뭐여 쟤들은 왜 이렇게 싸우는 거야 인도 사람들끼리? 왜 그래? 자식들. 자, 인플레이션. 지속적인 전쟁 상태에는 우리의 경제를 뭐야 좋은 것도 떠났네. 은행 인플레이션이 증가. 우리 인플레이션은 괜찮죠? 인플레이션 좋은 것도 좋죠. 1.21짜리. 아, 좋은 게 없다. 잠깐만, 이거 그러면은 다 이거 해고. 해고해버리고 다시 받아오자. 전제선포. 이거는 벵갈 불러올 수 있는데, 벵갈 너무 멀어. 그냥 칠게요. 잉글랜드 불러올 수 있네요. 우리는 불러오지 뭐. 잉글랜드 별로 쓸모 없으니까. 어차피 같이 싸우면 또 관계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관계도 올립시다. 요거는 별로 센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세 개만 놓고 우리 나머지 두 개는 저 여기 테오도르 쪽, 크림 쪽 한번 공격하기 쪽으로 올려놔야겠어요. 올라갑시다. 철이 우리 부대가 너무 많은데 부대 한계치가 323분의 280이네. 하나 더 만들까? 부대를 하나 더 만들까? 네, 이거 하나 만듭시다. 인력이 너무 많아 돌아가지고 331 아니야 33만 1000. 토탈 33만 1000에 30만 6000 있네요. 요것도 잠깐만. 반란군. 아씨 반란군. 어쩔 수 없다. 반란 막으러 가야겠는데. 네, 반란군 자동 진입 활성화 켜놓고 나머지 하나 놓고 좌측에 있는 거를, 이탈리아에 있는 거 하나 불러와야겠다. 본토에 있는 거를 위쪽으로 불러올게요. 아, 필터 있어요. 아, 그리고 개종 한 번 더. 좋은가? 외교 좋은가? 씨. 오, 관계 개선 좋아. 외교 기술도 좋은데. 관계 개선. 잠깐만, A 좀 보고. 좀 줄었을 걸요. 아까 많이 안 싸워가지고. 오스트리아가 56, 17. 예, 많이 줄었네요. 스페인도 별로 없고. 포메라니아가 20이네. 조금만 더 줄일게. 포메라니아는 별로 들어와도 상관이 없는데. 스웨덴도 괜찮고. 13. 예, 조금만 더 줄일게요. 조금만 더 줄이겠습니다. 아니야. 외교 기술로 가자. 외교 기술로 가자. 합병이 더 급하니까. 외교력이 좀 모자르는데. 아, 이게 또 딜레마인데, 이게 또. 능력치만 하려니. 능력치만, 끝났네요, 전쟁. 능력치만 하려니 포인트가 모자르고. 오스트리아 사이에 빨간 거. 어디? 헝가리? 우리나라? 죽창? 폴란드? 두 밖에 없고요. 아, 우리 몇 년대나 있냐고요? 분단? 한 10개는 하나, 둘, 셋, 넷. 다, 와,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 되네요. 자, 국경 분쟁. 뭐야, 아, 여기 반란 엄청 뜨네. 40년대 있고요.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 회군, 위아도 회군. 자, 그리고 뭐야, 신드랑 벵갈이야? 신드랑 벵갈. 살짝 빠지자, 위로. 이렇게 돌아 들어가야겠다. 아, 이렇게. 예, 이렇게 올라갈게요. 다시 위로 올라가야겠다. 잡아야겠는데? 보헤미아 밑에? 보헤미아 밑에요? 예, 이거 그거. 폴란드예요. 아, 트위스 클레임이요? 예, 만들게요. 갑자기 반란이 떠가지고. 아나바? 아나바에 만들죠. 군사 하나만 찍을게요. 군사.
그쪽 말고 여기 미민겐 14. 조정 너비 2 올라가고 포트리스 건설 가능 됐어요. 미민겐이라는 나라가 있네요. CB 얻었는데 이거 왜 그러지? 오스마르크? 왜? 왜 들어온 거지, CB가? 아, 지금 헝가리가 만들었나 보다. 헝가리가 만들어놨네요. 자, 실패한 행정부. 야, 우리 행정부가 실패했대요. 여러분, 조원관님들 우리 행정부 실패했대요. 조원관님이 다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안정도 하나 했습니다. 안정도 하나 올릴게요. 아씨, 반란 왜 이렇게 떠? 광역장이 넘어갔기 때문에 잠깐 떴었던 것 같아. 코어 하나 만들고. 이제 오버 익스텐션 100 웬만하면 안 넘는 게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차이가 커요. 차이가 커요. 요거 싸먹어야겠다. 계속 멈추자고. 잠깐만요, 이거 먼저 컨트롤하고. 반란 진압 해놨으니까 여긴 됐을 테고. 여기도 뭐 상관없고. 네, 요 정도 반란만 진압하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합시다. 아, 근데 좀 짜증나. 공성이, 예, 요새가 없으니까 공성이 빨리 되는 건좀 짜증나네요. 반란도 올라갈 텐데. 자치도 올라갈 테고. 47. 다 이쪽으로 와라. 저 하나 때려잡자. 반란군이 또 위에를 세다. 민족주의자예요? CB 얻었고, 테오도르. 자, 또 반란. 아씨, 일로 와. 서, 거기서 같이 싸우자. 100%. 들어가. 어차피 우리 촉국 애들이 다 공성해주니까 뭐 어렵진 않은데. 민족주의자. 아, 위에 다 먹혔네. 됐고, 여기는 됐고. 24연대. 자, 포 박았고요. 요건 잡았고, 16대 잡고, 26대 들어가고, 자, 구제 공물하사 투캇 맞죠? 됐고, 17년대 잡고, 재공성하고, 됐어. 자, 여기도 잡았나? 지휘관 하나 이리로 바꿔주고. 프랑스가 파사의 전진선포. 근데 잡고. 네, 반란 진압이 좀 편하긴 한데. 치느님. 싸우지 마세요. 치느님 이단이라고. 엉뚱한 얘기를. 트위치 이분들이 심심하시구나. 치킨교 반동분자. 갑자기 웬 치킨이야. 지금 나 심각한데, 지금. 반란 때문에. 요거, 예, 자동 진압 하나 켜놓자. 14연대. 됐고요. 서거해가지고 섣불리 못 치겠네. 예전 같았으면 그냥 닥돌했을 텐데. 못 치겠다. 그러면은, 예, 다음 반란군은 다 제압이 됐고, 이쪽도 두 개도 얘가 잡으러 갈 테고, 가고 있는 거지? 어디 갔어? 두 개, 얘도 하나 켜놔야겠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잠깐 멈추고 지금 11시 2분이거든요. 11시 5분까지만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도 조금만 줄일게요. 정신이 너무 없네. 천천히 갑시다. 반란군단 3개 막아야 되고, 막아야 되니까. 자, 정복10이 얻었고, 됐어. 2개 공성 됐으니까 이걸로 돌진, 아, 돌진이 안 되네. 요새 때문에. 잠깐, 대기하고 있어야겠다. 대기. 요거 다시 찾고. 아니야, 놔두면 되겠네. 다시 찾을까? 찾고. 아, 크루세이더 킹즈요. 월, 금 하고 있습니다. 어제 했었죠? 쿠킹도 재밌어요. 자, 외관 놀고 있는데. 프랑스 관계 개선. 그리고 폴란드 관계 개선. 35%. 우리가 그 반군 진압을 켜놓은 게왜다 여기 표시가 안 되고 있지? 3개 정도는 켜놨는데, 3개 켜놨는데 이동하는 중이라 표시가 안 되나 보다. 오케이, 이제 17대 나오고 있고요. 이 반군 진압 부대만 빼고서는 싸워야겠어요. 자, 49% 공성 중.